자, 그래서 근우 시의 시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였더라?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인사 같은 거. 인사하고 또. 묻는 표현? 뭘 묻던데? 뭐라고 묻던 뭐 묻는 말고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묻는 말 아무거나 우리말로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라니까. 아무거나요? 내가 알기에는 묻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진짜. 묻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우리말로 기억나는 거 배운 거. 난 영어로 묻지 않았어. 우리말로 물어봤어. 이것은 나의 뭐 할아버지야? 이것은 이름입니까? 사람으로? 물론 뭐 그래서 그누가 시의 10에서 배운 건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 He is a group. 아 이런 거.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총 대화에서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3명. 네. 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양쪽 모두를 알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은 서로를 몰라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N을 아는 얘가 N을 아는 사람이겠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N은 아니겠지만 N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Hi N. Hi N. N 보고 일단 인사하겠죠. Hi N. 오케이. 그랬더니 Hi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그 N. N이 하는 말이고. 그러면 아까 Hi N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Sam. Sam인 거지. Hi Sam. 그러면 N하고 Sam은 처음 만난 사이야? 이미 알고 있는 사이야? 이미 알고 있는 사이.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오케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N이 하는 말이지. 그럼 여기 할아버지야 누구의 할아버지야? Sam의 할아버지야? N의 할아버지야? N. 그러면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처음? 할아버지랑 Sam. 누구의 할아버지? N의 할아버지. N의 할아버지하고 Sam은 처음 만나죠. 네. Sam, this is my grandpa. 오케이, 이거 누구 하는 말이야? N. 그니까? 네. 오케이. 자, 이제 또 새로운 대화입니다. Hi Peter. Hi Peter. Hi Peter. 그랬더니? Hi Sam. Hi Sam. Hi Sam. Hi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Peter. Peter. 그럼 아까 전에 Hi Peter 하는 건 누가 말했어? Sam. Sam이 말했죠.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누구였지? Peter. 아, Peter. 그럼 여기에 처음 만난 사람, 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랑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야? 쌤과 피터, 그 다음에 쌤과 피터는 알고 있고. 그럼 여기는 얘, 이 사촌은 누구의 사촌인 거야? 피터. 피터의 사촌인 거지. 그럼 누구랑 처음 만났어? 피터의 사촌, 그 다음에 쌤. 그렇죠. 데이브. Dave, this is Sam.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Peter. Peter가 하는 말이죠.
데이브는 누구의 이름이야? 사촌의 이름. 누구 사촌인데? 피터. Peter's cousin's name is Dave. 나이스 투 미트 유 데이브. 나이스 투 미트 유 데이브. 이게 누가 하는 말일까? 샘. 샘이 하는 말이죠. 나이스 투 미트 유 투. 누가 하는 말이야? 피터. 이게 뭔데? 피터의 사촌 이름 뭔데? 데이브요. 그렇지. 오, 오늘 아주 잘했어. 승희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